오늘 호세아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 고멜이 비록 음행하였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사랑하시며 신부 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만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고멜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는 하나님부터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지신 것이 결코 아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멜은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호세아를 떠나 음행하였죠. 호세아는 그를 갑절의 값을 주고 다시 사랑하는 고멜을 데려온 것이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음행한 것은 떡과 물과 양털과 쌈과 기름과 술을 얻기 위하여 음행의 길을 택한 것이죠. 참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떠나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을 떠난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그것을 쫓아 음행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존재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귀한 말씀이죠. 이 크신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음녀, 그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어린 자, 독생자, 십자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열방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며 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방탕하다가 빚까지 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를 다시 구해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대가를 줘야 되는 것이죠. 당시 그 여종의 값이 은 15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셨죠. 그래서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줬다고 이야기하죠. 이 보리 한 호멜 반, 이한 호멜은 당시에 은 10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한 개는 1세겔이고, 1세겔은 1에바, 10에바는 한 호멜인 것이죠. 그래서 한 호멜 반이라는 의미는 바로 은 15개, 15세겔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바람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아내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당시 여종의 그 값, 은 15개 두 배의 값을 속전으로 치뤘던 것이죠.
갑절의 대가. 음탕하고 세상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눈 팔리고 고멜과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갑절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귀한 대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음녀가 된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탁이 결코 힘든 명령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음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멜을 사랑하라고, 고멜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갑절의 죄가를 치루었어도 그를 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구제와 섬김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내 것 아끼지 않고 전부를 갑절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호세아를 통하여 음행한 여인을 사랑하고 갑절의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구속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완악한 고멜이며 음행하는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구하며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다시 신랑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친 덜로 악을 골짜기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희망이 없는 돌짝골짜기 그곳에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곳에 개간하고 자갈밭을 드러내고 우물을 파고 실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곳에 하나님의 푸르는 포도원을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나의 십자가 지고 고난과 함께 복음 전하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